타락죽 우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물에 담근 뒤 곱게 갈아채 받쳐 얻은 쌀무리를 끓이다가 반쯤 익었을 때 우유를 부어 섞어서 쓴 죽으로 타락죽 우유죽이라고 합니다. 무는자료 살림경제부터 고사신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살림경제 박계통구 요로 부인필지 조선요리법 살림경제 농정해요 임원16지 이조공정요리통구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고사신서 작가와 아까 출판연대가 있고요. 우유죽내국법 뭐 타락죽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자료 1 살림경제 원문. 우유 1승 화수이합 만화자 3사비 거기 부부 영용타기 이수조허 조신말이합 간죽희조 가감신말 승유지비 이시도 화심말 일비후 용염탕조미 적기함담 이자기화 건의조 성지 번역문 우유 한 대에 물두 호불 섞어 은근한 불로 끓여 3에서 4번 끓어오르면 뜨는 거품 걷어낸다. 별도로 다른 그릇에 쌀가루 신말 2호에 물을 좀 타서 죽의 농도를 부어가면서 적당하게 넣는다. 우유가 끓을 때 국자로 저으면서 신말로 넣고 한번 끓인 다음 끓는 소금물로 간을 알맞게 맞추어 물기가 없는 사기 그릇에 부어 담는다. 조리법 1. 우유 한 대에 물 2업을 섞어 뭉근한 불로 끓여 3에서 3번, 4번 끓어오르면 뜨는 거품은 걷어낸다. 2. 별도로 다른 그릇에 신말 2업에 물을 조금 타서 넣고 죽의 농도를 보아가면서 신말의 양을 조절한다. 3. 우유가 끓을 때 국자로 저으면서 신말을 넣고 한번 끓인 다음 끓는 소금물로 간을 알맞게 맞추어 불에 쬐어 말린 사기 그릇에 부어 담는다. 조리 기계는 그릇, 국자, 사기 그릇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2, 박해통구, 원문. 내국법, 우유 1승 화수이합, 만화 3사차, 거기 부부, 영용 타기 이수조, 허조신말, 예합승 유비, 이시도 화심, 말비 후 용염조미, 이자기 화건 이주성, 보교필 정례철지, 속식즉 옹유라 여산물상반 번역문 내국법 우유 한 대를 물 2옵과 섞어서 약한 물로 은근히 세네 번 끓인다. 부풀어 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별도로 다른 용기에 물을 조금 붓고 신말 2옵을 섞어 우유가 끓어오를 때 국자로 떠서 우유에 섞는다. 쌀가루를 넣은 우유죽이 한번 끓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불로 깨끗이 물기를 말린 도자기 그릇에 담는다. 복용할 때 반드시 식혀서 씹어 먹는다. 익힌 음식은 유락으로 뭉쳐진다. 유락과 신음식물은 상극이다. 조리법 1. 우유 한 대와 물두 옵을 섞어서 약한 물로 은근히 세네 번 끓인다. 2. 부풀어 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3. 다른 용기에 물을 조금 붓고 신말을 두 옵을 넣고 섞는다. 4.
이의 우유가 끓어오를 때 신말 물을 우유에 섞는다. 5. 쌀가루를 넣은 우유죽이 탕이 한번 끓어오르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불로 깨끗이 물기를 말린 도자기 그릇에 담는다. 먹을 때는 식혀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도자기 그릇입니다. 문헌자료 3. 요록 원문 우유조밀성 입세미심소 평중령수 상복최의로인 번역문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하다. 우유 한 대에 세 미심 물에 가라앉은 따랑금을 약간 넣어서 끓여 죽을 수 익힌다. 계속 복용하면 노인에게 좋다. 조리법 1. 우유 한 대에 쌀 한 금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4. 부인필지 원문 쌀을 담가 물이를 갈아 생유 한 사발이면 물이 한 사발 쓰다가 반쯤 익거든 우유를 부어 화합하나니라. 번역문 쌀을 물에 담갔다가 갈고 생우유 한 사발과 물 한 사발을 넣고 죽을 쓰다가 반쯤 익으면 다시 우유를 부어 섞는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담갔다가 간다. 2. 생우유 한 사발, 물 한 사발을 넣고 죽을 쓰다가 반쯤 익으면 다시 우유를 부어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5. 조선유리법 원문 재료 생우유 두 홉, 찬물 한 홉, 쌀가루 볶은 것, 소복히 한 숟가락,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먼저 맵쌀을 빻아서 고운 채로 쳐가지고 청한 남비 같은 데다가 백지를 깔고 조금씩 볶고 뭉근한 불에 살살 저어서 볶습니다. 쌀가루 밑이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물기가 없이 보송보송해지면 다 된 것입니다. 불이 활해서 쌀가루가 급히 볶아지면 덩어리가 져서 묻습니다. 볶은 가루가 손으로 만져보아 바삭바삭한 기운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해놓고 우유는 보통 병에 담아 목장에서 가져오는 우유면 됩니다. 두 홉짜리 한 병이면 물은 반 병만 섞어서 먼저 뭉근한 불에다 정한 남비에 씁니다. 그 중에서 우유를 섞을 때 물을 조금만 남겨서 쌀가루 볶은 것을 수북히 한 숟가락만 섞어 놓았다가 우유가 한 소끔 끓어나면 조금씩 살살 부어 덩어리 안지게 저어서 씁니다.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을 약간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을 타서 잡수십시오. 번역문 재료 생우유 두 홉, 찬물 1홉, 쌀가루 볶은 것, 수북히 한 숟가락,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먼저 맵쌀을 빻아서 고운 채로 쳐가지고 깨끗한 남비 같은 데다가 백지를 깔고 조금씩 붓고 뭉근한 불에 살살 저어서 볶는다. 쌀가루 밑이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물기가 없이 보송보송해지면 다 된 것이다. 불이 강해서 쌀가루가 급히 볶아지면 덩어리가 져서 묻는다. 볶은 가루가 손으로 만져보아 바삭바삭한 기운이 있으면 좋다. 이와 같이 해놓고 우유는 보통 병에 담아 목장에서 가져오는 우유면 된다. 2홉짜리 한 병이면 물은 반 병만 섞어서 먼저 뭉근한 불에다 깨끗한 냄비에 쓴다. 그 중에서 우유를 섞을 때 물을 조금만 남겨서 쌀가루 볶은 것을 수북히 한 숟가락만 섞어 놓았다가 우유가 한 소금 끓고 나면 조금씩 살살 부어 덩어리 안지게 저어서 씁니다.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을 만들어 곁들인다. 네, 조리법입니다. 1. 먼저 맵쌀을 빻아서 고운 채로 쳐서 깨끗한 냄비에 백지를 깔고 조금씩 붓고 뭉근한 불에 살살 저어서 볶는다. 2. 쌀가루 밑이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물기가 없이 보송보송해지면 다 된 것이다. 불이 강해서 쌀가루가 급히 볶아지면 덩어리가 져서 안 된다. 볶은 쌀가루가 손가락으로 만져보아 바삭바삭한 기운이 있으면 좋다. 3. 2홉짜리 우유 한 병이면 물은 1/2 동만 섞어서 먼저 은근한 불에다 깨끗한 냄비에 부어 끓인다. 4. 우유에 섞을 때 물을 조금만 남겨서 쌀가루 볶은 것을 한 숟가락만 섞어 넣는다. 5. 우유가 한 소끔 끓고 나면 조금씩 살살 부어 덩어리 안 지게 저어준다. 6. 다 되면 불에서 내려놓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춘다. 7.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곁들인다. 조리기기는 겹채, 냄비, 백지가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6. 살림경제 원문 우유죽, 자족반숙, 거미탕 하우유, 데미자지, 호수급지 완중, 매만하진소 반양, 치죽상용여유, 편복죽상식, 성교감미무, 비 번역문 우유죽은 죽을 쓰다가 반쯤 익으면 죽물을 따라내고 우유를 쌀물 대신 부어 끓인 뒤에 떠서 사발에 담는다. 사발마다 연유 반량을 죽 위에 부어 연유가 마치 기름처럼 죽의 코를 덮였을 때 바로 저어가며 먹으면 맛이 비길 데 없이 감미롭다. 신은지 조리법입니다. 1. 죽을 쓰다가 반쯤 익으면 죽물을 따라낸다. 2. 1회 우유를 쌀물 대신 부어 끓인 뒤에 떠서 사발에 담는다. 3. 사발마다 연유 0.5냥을 죽 위에 붓는다. 조리기기는 사발입니다. 문헌자료 7. 농정회요 원문 우유일성 화수이하 만화자 삼사비 거기 부구 영영타기 이수소허 조신말 이하 간족희족 가족신말 승유비 이시도화신말 일비후 영영탕조미 적기함담 이자기화건 이조성지 보교필 정량철지 열식종 법률학 여산물상반 번역문 우유 한 대를 물 두 컵과 서로 섞어 약한 불로 세네 차례 끓어오르게 끓이는데 위에 뜨는 거품은 없앤다. 또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에 쌀가루 두 컵을 섞는다. 죽의 농도에 따라 쌀가루를 추가한다. 우유가 끓을 때 숟가락으로 쌀가루를 퍼서 넣고 한 번 끓은 뒤에 염탕, 끓인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맛이 알맞으면 풀에 말린 자기 그릇에 부어 담는다. 우유를 먹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마셔야지 뜨겁게 마시면 숨이 막힌다. 대개 우유 제품은 신맛이 나는 것과 서로 상극이다. 조리법 1. 우유 한 대에 물 두 컵을 섞어 약한 불에서 세네 차례 끓어오르도록 끓인다. 2. 위에 뜨는 우유 거품은 걷어낸다. 3. 소량의 물에 쌀가루를 섞어 넣는다. 죽의 농도에 따라 가루를 만들 추가한다. 4. 우유가 끓을 때 숟가락으로 쌀가루를 넣고 끓인다. 5. 염탕으로 간을 맞춘다. 6. 자기 그릇에 담는다. 조리기기는 그릇, 숟가락, 자기 그릇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8. 임원 16지 원문 자작 반숙 거미탕 하우유 대미탕 자지 후숙읍 치완중 매완화 진소 말팔량 치죽 상용 여주 여육 편복 죽상
식선교, 가미무비, 구선신은서, 번영문, 죽을 끓여 반쯤 익으면 죽물을 떠내버리고 그만큼 우유로 죽물을 붓는다. 다 익으면 사발에 담아 좋은 연유 분말 반량을 넣어서 기름처럼 죽 위에 덮어 저어가면서 먹는다. 단맛이 비할 바가 없다. 구선신은서 조리법 1. 죽을 끓여 반숙이 되었을 때 쌀죽을 떠내버린다. 2. 떠낸 만큼 우유로 죽물을 부어 끓인다. 3. 죽이 익으면 사발에 담아 좋은 연유 분말 0.5냥을 넣고 섞는다. 4. 연유 분말이 죽 위에서 골고루 퍼지도록 저어준다. 조리기기는 사발입니다. 문헌자료 9 임원 16지 원문 내국법 우유일승 화수이하 만화 삼사비 거부구 용타기 수호 수소허조 심일 심말이하 작심말법 심의정용 침수록 출 장말 용배롱화 건경 도장말 204사하 삼사차용지 구저층 옆에 매오륙일 계작 위묘 혹임이 침수 용마성 마지 수비 최건우가 간죽활조가 감 신말 승유지비 이시도화 심 말비후 용염탕 조미 자겸탕법 염일승수 이승동전 지 칠팔합 용세사사지 성어정기 대기지치마 거세용지 적기함담 이자 기화건 이주성지 살림경제보 번영문 내국법에서는 우유 한 대를 물 두 대와 섞어 약한 불에 세네 차례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낸다. 다른 그릇에 물 약간에 신말 두업을 섞는다. 신말 만드는 방법으로는 쌀을 정갈하게 빻아 물에 담가 체에 걸러내어 가루를 만들고 배렁 위에서 말려 다시 빻아 가루를 만들어 명주체에 세네 차례 쳐서 쓴다. 보관하는 시간이 길면 쉽게 상하기에 번마다 5에서 6일 간격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제일 좋다. 또는 쌀을 물에 담가 맷돌에 갈아 수비 방법으로 가루를 취해 햇빛에 말리는 것이 더욱 좋다. 우유죽에 물기에 따라 신말을 적게 넣거나 많이 넣는다. 우유가 끓어오를 때 잘 섞은 신말을 숟가락으로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소금탕으로 맛을 조절한다. 소금탕을 만드는 방법은 소금 한 대와 물 두 대를 같이 끓여 7에서 8호기 되도록 졸여서 고운 채로 걸러내어 깨끗한 그릇 속에 담아 찌꺼기를 가라앉혀 찌꺼기를 걸러내고 사용한다. 간이 얇아지면 먼저 질그릇을 불에 쬐어 말리고 죽을 담는다. 살림경제보 조리법 1. 우유 한 대와 물 두 대를 섞어 약한 불에서 세네 차례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낸다. 2. 다른 그릇에 물을 조금 넣고 신말 두 업을 넣어 잘 섞는다. 3. 우유가 끓어오를 때 잘 섞은 신말을 숟가락으로 넣어주고 다시 끓어오르면 소금탕으로 간을 맞춘다. 우유죽의 묽은 정도에 따라 신말의 양을 조절한다. 4. 미리 질그릇에 불에 쬐어 말려 놓는다. 5. 간이 맞으면 질그릇에 죽을 담는다. 신말 만드는 방법 1. 쌀을 정갈하게 빻아 물에 담가 체에 걸러서 가루를 만든다. 2. 쌀가루를 배롱에서 말려 다시 빻아 가루를 만들어 명주체에 세네 차례 친다. 오래 보관하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봄마다 5에서 6일 간격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좋다. 3. 쌀을 물에 담가 맷돌에 갈아 수비 방법으로 가루를
만들어 햇빛에 말리는 것이 더 좋다. 소금탕 만드는 방법. 1. 소금 한 대와 물 두 대를 같이 끓여 7에서 8호흡이 되도록 졸인다. 2. 고운채에 걸러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 찌꺼기를 가라앉힌 후 찌꺼기는 걸러내고 사용한다. 조리기기는 질그릇 영주채가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0. 2조 궁정요리 통구 원문. 재료 쌀 1흡, 우유 3흡, 물 2흡, 소금 조금, 설탕 조금. 조리법. 쌀을 씻어서 맷돌에 갈아 체에 걸어 솥에 붓고 끓이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더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식기 전에 설탕으로 타서 먹도록 한다. 번양문. 재료 쌀 1흡, 우유 3흡, 물 2흡, 소금 조금, 설탕 조금. 조리법. 쌀을 씻어서 맷돌에 갈아 체에 걸은 후 솥에 붓고 끓이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더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식기 전에 설탕을 타서 먹도록 한다. 조리법. 1. 쌀은 씻어서 맷돌에 갈아 체에 걸은다. 2. 이를 솥에 붓고 끓이다가 우유를 넣어서 다시 끓인다. 3.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식기 전에 설탕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맷돌 체가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1.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반옥, 우유 2옥, 물 반옥, 설탕 적당히, 소금 반차사시. 1. 쌀을 씻어 일어서 불려가지고 잘 갈아서 주수다가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놓고 먹을 때에 설탕을 쳐서 먹으라. 2. 또 한 가지 방법은 쌀가루를 반옥쯤 번철에 살짝 볶아서 놓고 타지 않고 노르스름만 하게. 3. 우유 2홉에다가 물 반옥쯤 쳐서 끓이다가. 4. 볶은 가루를 물에 개어서 끓는 우유에 저으면서 볶고 죽을 쑤어서 설탕을 넣어 먹게 하라. 번역문. 재료 쌀 2분의 1호, 우유 2호, 물 2분의 1호, 설탕 적당량, 소금 2분의 1 작은술. 1. 쌀을 씻고 일어 불리고 잘 갈아서 죽을 수다가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놓고 먹을 때에 설탕을 쳐서 먹는다. 2. 또 한 가지 방법은 쌀가루를 2분의 1호쯤 번질에 타지 않고 노르스름 할 정도로만 살짝 볶아서 넣고. 3. 우유 2홉에 물 2분의 1 홉쯤을 넣어 끓이다가. 4. 볶은 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는 우유에 저으면서 붓고 죽을 쑤어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법. 방법 1.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불리고 잘 갈아서 죽을 쑵니다. 2. 우유를 붓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3. 먹을 때에 설탕을 쳐서 먹는다. 방법 2. 1. 쌀가루를 2분의 1 홉쯤 번질에 타지 않고 노르스름 할 정도로만 살짝 볶는다. 2. 우유 2홉에 물 2분의 1 홉쯤을 넣고 끓인다. 3. 볶은 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는 우유에 저으면서 붓고 죽을 쑤어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기기는 번철입니다. 문헌자료 12. 고사신서 원문. 자족반숙 거미탕 하우유 대미탕자지 호수급지 완중 매완하진소 반량지족상 용여유 편복족상 선교 감미무 비 금내국자법 우유일승 화수이약 만화삼사비거부구 용타기수소 허조신말이하 간주활조 가감신말 승유지비 이시도화신말 일비후 용염탕조미 적기함담 이자기화건이주성지. 번역문입니다. 죽을 수다가 반쯤 익으면 죽물을 따라내고 우유를
물 대신 붓고 끓인다. 그걸 익으면 떠서 주발에 담고 매 주발마다 좋은 진소, 젖을 가공한 우유즙, 반양을 주부위에 부어 기름처럼 죽에 고루 덮였을 때 휘저어서 먹는다. 달콤한 맛은 비교할 바가 없다. 오늘날 내 곡, 내 의원에서 우유죽을 쓰는 방법은 우유 한 대에 물두 옥을 갈아 같이 뭉그란 불에서 끓인다. 세네차례 끓어오르면 뜨는 거품 걷어낸다.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에 쌀무리 가루 2옥을 탄다. 죽이 되기를 부어가며 쌀무리가루를 더하거나 덜 넣는다. 우유가 끓어오를 때 숟가락으로 쌀무리가루를 떠 넣는다. 한번 끓어오르면 끓인 소금물로 간을 알맞게 맞춘다. 불에 말린 자기 그릇에 부어 담는다. 조리법 방법 1. 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을 붓고 죽을 끓인다. 2. 쌀알이 반 정도 익으면 죽 물을 따라 버리고 그 양만큼 우유를 대신 붓고 끓인다. 3. 다 끓인 죽은 떠서 주발에 담는다. 4. 죽 주발에 좋은 연유 진소 0.5냥을 죽 위에 붓는다. 연유 진소가 기름처럼 죽이 고루 덮였을 때 휘저어서 먹는다. 방법 2. 1. 우유 한 대에 물두 옥을 갈아 넣고 뭉그란 불에서 끓인다. 2. 우유가 세네차례 끓어오르면 뜨는 거품을 걷어낸다. 3. 다른 그릇에 약간의 물을 넣고 쌀무리가루 두 옥을 넣어 고루 섞는다. 4. 이의 우유가 끓어오를 때 숟가락으로 쌀무리 가루 반죽을 떠서 넣고 골고루 저어 섞는다. 5. 우유죽이 한번 끓어오르면 끓인 소금물로 간을 알맞게 맞춘다. 다 끓인 우유죽은 불에 말린 자기 그릇에 부어 담는다. 조리 기기는 족발, 그릇, 숟가락, 자기 그릇이 되겠습니다.